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그땐 행복했었지. 많이도 행복했었지. 여러분은 행복했었던 때가 있습니까? 저도 행복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시절 독서실 다닐 때. 어둑한 독서실 안에서 공부를 해서 행복했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친구도 있었고 동네 후배 녀석도 있어서 항상 독서실을 갈 때 집 근처 깨빅 책방이라는 책 만화책을 책방에서 빌려가지고요. 독서실에서 독학을 하고 그래도 독서실 가서 좀 공부는 안 하고 숙제만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후배 녀석과 친구하고 항상 늦은 저녁 시간에 동네를 배회했고 근처 월곡시장이라는 곳에서 1,500원 하는 비빔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또 같이 비디오도 보고 이야기도 했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성의 눈에 문을 뜨게 해준 저희랑 같이 살았었던 떡볶이집 형 자열이 형. 지금 그 형은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대구로 이사를 가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형이 저랑 1년 차였으니까 중3 때였고 저는 중2 때였습니다. 그때 그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한 형이었어요. 그래서 쿵우도 해가지고 봉술도 뛰어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첫 성에 눈을 뜨게 해준 빨간 잡지, 빨간 비디오를 보여줬고 중2 때 아침마다 텐트를 쳤었던 열정이 가득했던 이 윤호는요.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옆구리가 땡길 정도로 자기 위로를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했던 날은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실패하고 늘어진 시체 마냥 방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디자인 학원을 한번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디자인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종로 2가에 있는 로스트 아크스쿨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산업 디자인 쪽으로 2년 6개월을 다녔어요. 매킨토시로 해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그리고 강고시안 그런 거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장이 나와서 군대 간 게 좀 아쉬운 마음이었죠. 근데 디자인 학원 다니면서요 저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누나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요즘 말로 연애 고자여가지고요 뭐 그냥 누나로만 봤지 뭐 이성으로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누나들이 저한테 항상 햄버거나 라면이랑 그런 거 많이 사줬었어요. 특히 출력서 가려고 충무로 갈 때는 같이 막지 데이트하듯이 그렇게 누나들한테는 참 친하게 지냈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별명이 사람 좀 지나가고 또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이 또 지나가네요. 잠시만요. 아무튼 간에 아니 저번에 잠깐 장소를 좀 옮길게요. 죄송합니다. 옆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장소를 옮겼어요. 아무튼 그때 디자인 학원 다닐 때 제가 카세트 테이프로 항상 서태지 노래 굿바이 노래를 항상 들었거든요. 늘어질 정도로. 그래서 항상 그 디자인 학원에서는요 제 별명이 나태지였어요. 나태지. 서태지가 아니라 나태지. 그 디자인 학원 때 진짜 많이 그때 막 저 여자 누나들한테 진짜 인기 되게 많았어요. 그때가 아마 제게서 리즈 시절이 않았나. 그때 괜찮은 누나들하고 좀 만났었으면 음란막이라도 좀 쉬었으면은 그 누나들하고 좀 데이트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청년의 19세에서 20대쯤 넘어갈 때쯤이었기 때문에 되게 푸릇푸릇했고 파릇파릇했고 그래도 흐림없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수료증을 받고 이제 취업을 한번 되려고 했는데 영장이 날라왔죠. 그때가 제 두 번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복했던 시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군대가 있었을 때입니다. 아니 군대 있었다고 뭐가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군대 있을 때는 그래도
선임병도 있었고 후임병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새로운 곳, 새로운 규칙, 그런 새로운 먹거리, 그런 규칙 생활적인 새로운 것들이 저한테는 낯설고 좀 불안해하고 좀 많이 힘이 들었지만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계급 사회라는 걸 한번 접해보니까요, 내가 점점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도 근데 그때 진짜 가장 많이 행복했던 건요, 아무리 갈굼을 당하고 얼차례를 받아도 그래도 누군가와, 그 누군가와 행복하게 함께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지금은 혼자여서 너무 우울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원훈련도 끝나고 민방위도 훈련 끝나고 향토 예비군도 끝나고 다 끝난 이 상황 속에서도요, 아주 가끔씩 1년에 한 4번, 1년에 한 두세 번? 한 4번 정도는 꼭 군대에 관련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2등병 아니면 1병이에요. 그리고 항상 휴가 복귀하는 꿈을 꿔요. 아, 미치겠습니다. 꿈에서라도 좀 병장이 돼가지고, 말년 병장이 돼서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데. 아무튼 군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세 번째 그때 그 순간, 그 시간, 그 시절이 세 번째 날이, 행복했던 세 번째 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날은, 이게 행복했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편의점 알바 15년을 일하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특히 제가 일했던 데는 신사 가로수길 그 라인에서 일했을 당시에는요, 이웃의 지인들도 많았고 단골도 많았지만은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연예인들을 꼭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예, 네, 연예인들을. 그 하루 일상의 무료함과 똑같이 반복되어진 일상들이 그 무료해지고 힘들고 지칠 때 한 번씩 꼭 연예인을 보게 되면은, 마주하게 되면은 뭐 사인해달라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보고 또 지켜본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루의 일과가 말끔해 질 정도로 많이 행복했었죠. 특히나 아는 지인들 또 단골들이 가끔 이제 김치찌개를 해다 준다든지 아니면 바나나라든지 먹거리를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었어요. 참 많이 친해졌었는데 그때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도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하고도 만나고 헤어졌었고 또 점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건물주당도 친했었고 마지막까지 2년 6개월 동안 일했었던 신사 본점, 신사역 방향 쪽에 있던 그 편의점에서도 새로운 점주님, 새로운 알바생,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를 만났을 때도 저는 일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일할 수 있었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네 번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행복해 보려고요. 그래도 어머니하고 나, 단 둘이 그래도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이렇게 그래도 살아 숨쉬며 그나마 건강하게 함께 있었다는 것만,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아보고 되돌아봐도요,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참 많이 행복했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에도 그래도 디자인 학원 다녔을 때에도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일하면서도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제가 9개월 동안 병관호를 하면서 아버지를 지켜드렸을 때도 저는 행복했었다. 그리고 지금 엄마와 나 함께 지금은 아주 많이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행복했었던 그 날들을 회상해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 그땐 그랬었었지. 참 많이 행복했었지. 아, 윤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